얘들 사이에 느끼지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. 아니, 그러니까 시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낯선 공기를 압도하기 위해서 어떤 소류를 보면 집중하는. 그렇죠. 자기만의 어떤. 맞아요.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네. 뭔가 능력으로 승부를 보려는 친구인가? 가장 경계가 될 것 같아요. 저로서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첫 시합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혼자 이렇게 몸푸른 척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신경을 다 보고 있어요. 수십 명인데도 그냥 느껴져요. 저 선수는 고수구나. 저 선수는 무섭구나.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. 예. 그럼 첫인상으로만 봤을 때 1, 2, 2. 오! 오! 중요해. 첫인상 1위는 저는 이주미 씨로 보고 싶어요. 말씀하신 게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. 상당히 저는 그 좋게 보고 있고요. 저도 이 책 봐요. 아, 정말요? 그 옆 친구한테 나도 읽는 책인데 이렇게 동질감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저기 제일 찝찝한 게 김현우 씨가 저한테 있습니다. 박보검. 안 드세요? 아, 괜찮아요. 네. 보검이 씨는 다 괜찮대요. 사실 이 친구도 되게 먹고 싶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조금 다 안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닌가. 예, 예. 그 어떤 의미로든지 이 김현우 씨가 존재감을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이면서 씨는 엉뚱해서 혹시 넥타이 잘 매시는 분 있으신가요? 저 친구의 의도는 뭘까? 내지는 저 친구의 진짜 성격이 뭘까? 궁금하게 만들었어요.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넥타이를 다 다르게 맨 거를 관찰하고 있었어요. 굉장히 스마트할 것 같아요. 아, 전 그리고 송지원 씨. 그 안에서 분위기를 다 말은 하지 않으면서 타는 느낌? 그걸 받았거든요. 흔들림 없고 담담하고 제2인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솔직히 말해서. 말은 없지만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. 네. 저는 1등이 이상호 씨예요. 네. 내가 의뢰인이라면 되게 좀 편안하게 이 사람이랑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응원해주고 싶어요. 그렇죠.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인상이 좀 편안한데 웃는 모습. 2위는 저는 주미 씨 아까도 아까 좀 밝은 모습. 그런 모습에 저는 약간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역시. 누구신지 좀 얘기 좀 해보세요. 저는 노코 멘트 하겠습니다. 무슨 그런 멘트가 있어요? 지금 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코 멘트는 뭐예요? 아, 왜 그래요? 네. 나는 다 1등, 2등이었어요. 예. 몰려서 그냥 1, 2등을 선택하고 싶진 않아요. 지금 가상으로 네. 얘기하는 거 그래도 아직까지 뭐 마음 준비가 안 됐을 때 결정 내리기가 아직 어렵다는 말씀. 나는 왜냐면 이게 아직도 호동이는 이런 게 적응이 안 되는 게 변호사님, 호동이도 계속 이렇게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두 명을 선택하면 두 명한테는 칭찬을 받겠지만 여섯 명의 적이 생긴다. 항상 이런 불안의식이.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그렇죠. 그렇죠. 선생님은 얘기해도 돼요. 얘기를 했잖아요. 왜 1, 2등을 얘기하셨어요, 선생님? 사실 저도 별 그 확신 없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했거든요. 경제 사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그 나를 지켜줄 것 같다 든든한 사람. 네. 저는 이강호 씨. 이강호 씨 인상이 아주 강단 있어요. 예. 저를 지켜줄 것 같아. 그리고 김다경 이분이 마지막에 오신 당당한 분 있잖아요. 예. 가장 뭔가 든든합니다. 그러니까 저를 저의 형량을 줄여줄 것 같은데. 아니 그 접근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. 의뢰인이 됐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본인이 폭력으로 됐다고 하면 누구야? 얘기해보세요. 그냥 딱 한 사람 있는 말고 한 사람 오늘 이병사님한테 저는 맡기고 싶습니다. 예. 아, 1등이 아니라 그냥 인상으로. 나는 예. 이상호 씨하고는 그냥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예. 성격이 좋아서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예. 이렇게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고요. 네. 일단 이주미 씨. 1, 2등이 다 나왔네. 저랑 똑같네요. 네. 저랑 어떻게 같은 생각이에요. 아니 이주미 씨도 네. 일단 리액션이 그 네. 공기를 탁 사탕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이상호 씨, 이주미 씨.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역할이다.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 보여요. 네. 네.